퇴근을 하고 깜짝이야. 새끼. 깜짝이야. 새끼. 깜짝이야. 퇴근을 하고 용인 쪽 수지 이거 하천 형집으로 가요. 왜 가냐면 컴퓨터를 봐주러 갑니다. 뭐 잘 안 되는 게 있다고 해서. 컴퓨터를 왜 봐주냐, 제가 또 컴퓨터 쪽 일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봐주러 갑니다. 또 이쪽은 새로운 길이라서 천천히 조심히 갔다 와봐야겠네요. 밤이기도 하고 이런 데는 밝은데 또 용인, 수지 그쪽은 길이 어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이 아리옹과 이 잠시 이별하기 전에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시즌 오프니까 그래서요. 볼게요. 신호가 많이 걸리겠죠? 근데 지금 시간이 또 늘어났어. 거진 2시간이네. 그럼 일단 안나. 역시 바이크를 타고 색다른 길을 간다는 거는 또 새로운 또 재미가 생겨요. 한 시간을 더 가야 되네. 맞네. 무서운 동네야. 하천형 집이 몇 번 이사를 했는데 이번 집도 처음 가는 거예요. 저번 집은 못 가봤던 것 같고 근처 가가지고 휴지라도 하나 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몰라서 일단은 렌트를 하고 가야겠어요. 오늘도 만나보고 가겠습니다. 와, 이런 장소는 좀 추위가 느껴진다. 와. 위에는 돌한데, 아랫소리가.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오토바이 좀 타봤다고 하던데, 저게 반응이 궁금하거든요. 근데 액션캠이 커져서, 아, 그런 모습은 못 볼 것 같은데요. 아직도 타인 데서는 약간 흔들려요. 핸들이. 대부분 오토바이가 그러지 않을까요? 아니, 말고. 태워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. 밑에가 더 빨랐겠는데.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어. 아직 멀었네. 구석에 사는 거야.
재밌어 재밌어. 잠이 깨는 소리네. 어제 사촌형 집에서 컴퓨터 봐주고 자고 나왔습니다. 사촌형이랑은 처음으로 술 한잔 한 것 같아요. 나이가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술 한잔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뭔가 좀 더 가까워진 느낌? 그런 느낌이 들죠. 한숨 잤다가 아침에 일찍 지금 나왔어요. 아, 눈이 시리다. 실드를 열면 눈이 시려요. 근데 이 시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. 용인에서 저희 집이 있는 성남 반대오거리역으로 갑니다. 바이크도 익숙해지면 타면서도 돌릴까요? 차는 처음에는 돌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돌리거든요. 바이크도 그럴까요? 안 그러겠죠? 설마 아니죠? 교수님들 댓글 한번 달아줘 보세요. 돌려요? 진짜로? 아니겠지. 즐겁게 지금 집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잠을 깨우는 소리.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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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도 잘 먹었네. 어젯밤에 철독집 가서 냉동 삼겹살 먹고 집에 들어와서 소세지 맥주 한잔 하고 그랬네요. 아, 다이어트는 언제 하지? 조금 뺐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. 아마도 요즘 무서워서 체중계를 못 잴거든요. 야, 진짜 일찍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오늘도 화이팅 하실 거다들.